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하며 양 옆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는 주인공이 됩시다.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는 주인공이 됩시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TV에 꼭 상영이 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영화는 무엇이냐면 나 홀로 집에입니다. 주인공 케빈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그 집을 지키는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주인공 케빈의 집, 그 미국 시카고의 저택이 부동산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에서 그 사이트에서 이 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나 홀로 집에로 유명한 이 벽돌 저택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영화 속집을 소유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 집은 미국 역사의 한 조각이다. 1991년 이 영화가 처음 상영이 되었습니다. 무려 34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집이 굉장하게 높은 가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의 한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얼마에 매물이 나왔을까요? 무려 5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억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이미 이 집의 소유자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억에 이 집을 샀고 지금 그 주인이 2018년도에 이 집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조하고 증축시키고 지금 72억에 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 집이 미국 역사의 한 조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집의 가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이 집에 가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인 학개입니다. 학개는 그 이름의 뜻이 축제 혹은 절기입니다. 성전 재건 이후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축제와 절기를 상징하는 것이 학개의 이름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당시에 선포했던 설교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는 거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학개는 총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총 네 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이 네 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날짜와 예언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검토해 보면은 학개가 총 3개월에서 4개월 아주 짧게 활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말씀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학개가 활동했던 시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움직임이 완전히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유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 약 2년이 흐른 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서 함께 찬양하고 경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민족의 고귀한 역사와 신앙을 고백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 말씀에서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에 의해서 정치적 외교적 방해로 중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활동에 대해서 두려웠던 나머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짓게 막았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에스라 5장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가 우리 다 같이 성전을 재건합시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외압에 의해서 멈추고 다시 이 선지자들이 일으켰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약 20년 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이 성전이 재건되려다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유독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추진으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마리아의 정치적 외교적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지되었다고만 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지된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학계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해 학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다 같이 학계 1장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쯔바오트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학계에서만 14번 나옵니다. 선지서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통치적 능력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학계에 의해서 선포가 처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선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좀 자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선지서에서 성경 말씀에서 이 백성, 특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하실 때 굉장히 이 표현은 어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적인 거리감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거리가 먼 것은 이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내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건축하는 시작 지점에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약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길게 멈췄습니다. 그 기간만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리가 멀어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언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향해 부르시는 호칭이 달라지는 첫 순간, 첫 마디가 학계서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그동안의 아주 아픈 마음이, 그 감정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백성이 변명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백성들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냐? 아직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을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진짜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합니다. 사실 20년 절대 짧지 않습니다. 충분히 백성들이 노력을 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리를 두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동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셨던 분이 이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며 갑자기 호칭이 달라지신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과 백성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변명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학계의 핵심을 관통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학계 1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께서는 앞에 이 백성을 이어서 이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전을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거리를 주셨습니다. 이 성전이 더러워지고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한 것이 가하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판벽한 집이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계 1장 4절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성전과 집이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바로 집을 뜻하는 바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바이트와 백성의 바이트, 하나님의 집과 성전의 집 두 개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화려하고 아름답게 덮여져 있는 아름다운 장식된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집과 백성의 집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오랫동안 지어지지 못하고 밟혀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 백성의 집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장식품이 난무하고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말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집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시며 거리감 있는 표현으로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거리감을 좁히시고 이 성전이 내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과 9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든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한 것이 가하냐. 그리고 9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지만 각각 자기의 집은 빨리 지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집은 내 집인데 너희가 신경 쓰지 않고 너희의 집만 자신의 집만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처음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의해서 그 성전 짓는 것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집만 빨리 짓고 판벽하게 만드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멀리 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려 계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집과 소유물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집을 살피며 농사를 지으며 자신의 삶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그들의 삶이 온전치 못한 것을 저주하십니다. 학기 1장 6절 말씀에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집보다 자신의 집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철저하게 망가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살피며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방금 그 말씀을 감싸고 있는 5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중지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을 우선시로 여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재건해야 하는 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적용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재건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을 비유하여 방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 우리는 어떤 방을 만들어야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정결의 방을 재건해야 합니다. 학개 1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여 정결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구조에서 화장실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방은 죄로부터 회개하여 우리의 삶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보다 판벽한 집을 먼저 지어가며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누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 모습은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집과 인생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냥 책망하는 걸로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다 같이 1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정결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2019년까지 매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 갔습니다. 한국 교회를 침투하고 전염병에 의해서 현장 예배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해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외부적인 이유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주일 예배를 떠나게 됐습니다. 예배는 안 드리는데 여행은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에 가서 인터넷을 꺼내가지고 핸드폰 보고 예배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2024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에 핑계를 대지 마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여 돌아와서 정결해져서 우리가 주일 성수에 충실하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로의 방을 재건해야 합니다. 학계 1장 후반부터 2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집안의 구조에서 안방은요,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아주 편안함을 누리는 장소가,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안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래 너희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다같이 2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너희를 굳세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다시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였을 때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굳세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의 낙심을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감히 또한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용서도 못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런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여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긍휼함을 베푸십니다.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울리는 영광의 방을 재건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일까요? 거실입니다. 화장실은 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안방은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그리고 거실은 집안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책망과 위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의 영광,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의 더 영광이 클 것이다.
너희가 성전 재건을 한다면 이제 짓는 너희의 성전이 더 크게 지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장 18절에서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이제는 그때 과거보다 지금 더 클 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내 개인의 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치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몸된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가 천국 소망의 시작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인데요, 학계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학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집은 정결의 방, 위로의 방, 영광의 방으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이 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집이가 됩니다. 우리는 이 백성이 만든 인본주의 사상과 탐욕이 가득한 판벽한 집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서 정결의 방, 위로의 방, 영광의 방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정결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영광의 장소가 우리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우리 집이며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무효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여 정결해진 삶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이 백성으로 살았다면 오늘부터 내 백성으로 사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제까지는 판벽한 집이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집으로 재건하여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의 삶을 사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판벽한 집이 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원합니다. 정결의 방, 위로의 방, 영광의 방을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으로 만들며 복음으로 사는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이 기도 제목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여 돌아와서 정결해져서 다시 내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결의 방, 위로의 방, 영광의 봉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완벽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준 성도님들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신 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돌이켜 새로 사는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대형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판벽한 집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의 방, 위로의 방, 영광의 방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재건이 짓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이 꽃피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과 위로를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